랜턴뮤 사용법. 가스랜턴 멘틀 사용법. 멘틀 사용법 대등, 중등. 대등, 중등의 멘틀은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볼 때 머리 부분 홈이 패어진 부분에 멘틀을 끼워 주십시오. 멘틀의 끈을 이용해 묶은 후 남은 끝을 잘라 주십시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멘틀이 하얗게 될 때까지 태워 주십시오. 심지를 다 태운 후 멘틀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파손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멘틀로 교체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멘틀 사용법 소등. 소등의 멘틀은 위아래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두 구멍 중 큰 쪽이 볼대에 끼워주는 구멍입니다. 볼대의 구멍이 넓은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조립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멘틀이 하얗게 될 때까지 태워주십시오. 심지를 다 태운 후 멘틀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파손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멘틀로 교체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코베아 안전 사용 기간. 코베아는 안전 사용 기간 준수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 사용 기간이란 가스 제품 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환경적 요인에 의한 노후 현상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용 기간이 지나기 전 5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라는 코베아 권장 캠페인입니다. 고객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코베아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하세요.